어떠한 말로써 일본 분들한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,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서 일본에 방송을 해야 될지,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기상 관련된 분들은 지질학자분들, 뭐 유튜버분들, 방송국에 계시는 그런 일기예보를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들 정말 뭐라고 표현하셔야 될지 어려우실 겁니다. 너무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일본이 지진과 화산 상황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사쿠라지마 화산의 계속된 폭발,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너무 유사하고, 지금 일본의 지진이 이미 1월 이후로 10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. 오늘 또 일본의 화산섬에서 08시 19분 30초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이 화산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. 이곳은 사이판이라든지 북마리아나제도와 가까운 곳입니다. 이 북마리아나와 오가사와라, 본인 아일랜드, 그다음에 이즈제도, 요세 개는 일직선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. 북마리아나, 오가사와라, 본인, 저기 그 어디죠? 죄송합니다. 이즈제도 이세 개요. 그 중에서 이즈제도에서 지진이 좀더 나오고 있습니다. 오가사와라와 북마리아나가 계속 날 경우에는 대지진이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. 제 개인적인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. 아, 안타깝습니다. 저기 볼케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지진학자분이 동일본 대지진을 볼케노 아일랜드의 지진을 보고서 맞췄습니다. 6개월 전에 말씀드렸었죠. 이 지진파를 보시면서 지진파의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. 이 뭔가 이 환태평양 조사인데 특히 일본의 혼슈 지역에 지진이 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,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볼케노 아일랜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근데 이제 볼케노 아일랜드를 제가 지진파를 가지고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주변 지역을 보니까 이 사이판과 이 북마리아나 제도가 있습니다. 북마리아나 제도가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, 어쨌든 이 볼케노 아일랜드 이 화산섬 같은 경우는 북마리아나와 가깝습니다. 이 북마리아나 오가사와라 저기 이즈제도는 일직선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제가 말하는 일직선이라는 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된 어떤 지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. 북마리아나,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, 그 다음에 이즈제도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본이 오늘 이것 말고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. 이 이바라키현의 이 사카이 지역, 여기서 지진이 났습니다. 5.0의 지진. 여기 이것도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. 지금 거리상으로 후쿠시마와 도쿄, 후지산이 너무 가깝습니다. 이곳이 이바라키 사카이가 말씀드렸었죠. 이 방송에서 이 후지산과의 거리가 3시간 거리고 3시간 24분이요. 그리고 도쿄와의 거리가 그 1시간 16분, 그리고 후쿠시마와의 거리가 2시간 53분.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아마겟돈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또 어제는 카이난에서 와카야마 카이난 난카이 대지진이 염려되는 곳에서 또 지진이 났었고요. 그리고 그제는 구마모토 홈마치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. 구마모토 대지진 2016년 4월 14일에 대지진이 있었는데요.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전 세계인들이 합심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.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